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USS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언제 오프라인에서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는 오늘 저녁 6시에 키움 짓고 스튜디오 가거든요. 근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시간차로 오시네요. 네. 네. 아, 저희가 함께 방송할 수 있는 날은 뭐 100명 미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다가왔어요. 곧 뵐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면서 시간차지만 어쨌든 오늘 저녁 6시에 무엇을 하는지 조금 스포일러 해주실래요? 스포일러보다는 뭐 정식적으로 다 이벤트가 공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설날이요? 설날에 이제 세뱃돈 주거나 받거나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설날 세뱃돈으로 자제분들한테 사줄 만한 주식 10개, 15개를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뱃돈으로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 세뱃돈이 과연 얼마일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세뱃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세뱃돈을 주면서 얘야 어느 종목에 투자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덕담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관련한 오늘 저녁에 있을 특별한 시간 꼭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뱃돈으로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 오늘 저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뉴욕시장 마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스닥 시장이 또 괜찮았네요. 네, 사실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S&P 조금 올랐지만 오늘 역시 사상 최고가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조금 내렸지만 최근 들어서 나스닥의 특히 기술주 빅5가 작년 9월부터 금년 초까지 이렇게 크게 재미없었거든요. 그것들이 지난주에 넷플릭스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 달리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중반 목금 그리고 오늘 월까지 해서는 애플이 아주 무서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 한마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라시비 애플이라는 주식은요, 물론 나스닥에 들어있고요, 다우 30에도 들어가 있고, S&P 500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플은 정말 위대한 기업 중에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는 조금 최근 들어서 재미없었는데 오늘 유가도 나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까지는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 이래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기술주랑요, 섹터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이민 소비재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추세는 오늘도 시작이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섹터별 추이를 봐도 이제 어제 시장에서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건 경기에 대한 뭐 기대감일까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찍어주셨는데요. 유틸리티가 오늘 올라갔는데 그중에 엑스트라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에너지는 저희가 미주얼 고주화 시간에서 서너 번 말씀드리고요. 미주미 초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소개드렸던 기업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위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소, 풍력 그런 관련된 회사가 되겠는데요. 물론 유틸리티 전체 섹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들어보셨죠? 우리 배당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 귀족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은 배당 귀족주라고 이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배당 지족주의 넥스트라 에너지가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집권한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월가의 의견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좀 긍정적인 시장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담긴 월가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겠는데요. 물론 경고의 목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이런 버블이 없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딱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이제 또 일부 종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백신이 지금 어찌됐건 속도가 늦건 빠르건 간에 지금 많이 좀 속도를 늘리려고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금년 중반 정도 특정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백신의 접종이 이제 대규모로 본격화되면 코로나 리스크는 감소될 것이고 그러면 금년 중반 언젠가는 소비가 크게 이제 부밍,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경제의 강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늘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식을 좋은 주식 위주로 모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향후 3주에는 하루에 100만 명 정도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 원하는 미국 국민들이 이 올 상반기 내로 많은 국민들이 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 감소, 또 여기에서 비롯된 소비의 증가와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월가의 또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의견도 확인해 볼 텐데 애플과 테슬라 어제 또 좋았던 종목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보면서 월가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부터 좀 보죠. 네, 아시겠지만 애플과 테슬라 모두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새벽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 저희 미주아부자들 바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양상 모두 목표 주가의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댄 아이버스가 레드부츠의 댄 아이버스 유명한 분인데요. 목표 주가를 $175까지 올려놨고요. 블루케이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25까지 올려놨는데요. 진짜 무서운 수치가 나옵니다. 4분기 아이폰 매출 물론 내일 모레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이 증권사는 9천만 대가 4분기에 팔렸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요. 금년 전체로 봤을 땐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대. 그러면 기존에 제일 많이 팔렸을 때가 2015년 2억 3천만 대인데 그때가 바로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오면서 대화면을 그전에 거의 삼성이 독주할 때거든요. 노트 시리즈로. 그럼 사실 초대박이 났던 그 이상이 올해 가능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말씀드리면 오늘 베어드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거의 50% 올렸습니다. 네. $728 올려놨는데요. 여하튼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단 50만 대 체제 이제 올해는 뭐 90만 대 정도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일론 머스크가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서 어떤 거를 밝힐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K 플레이어 창에 예뻐요님이 영웅 글로벌에서 어떤 기업의 지분 구조를 보려면 화면 번호 뭘 찾아야 하나요?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일반 주주 어떤 주주가 어느 정도의 지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주식 현재가 화면에서 기업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 번호 2642번입니다. 2642번을 누르시면 기업 정보가 뜹니다. 아니네요. 2084. 2084 화면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2084 화면에서 보시면요. 기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예, 이렇게 좀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84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가끔 여기 회사 소개에 영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글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쭉 이렇게 내려보면 바로 뉴스 공시도 뜨고 여기 아래 여기 일반 주주 정보에 여기 일론 머스크 얼마나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직전에는 얼마인지 비중 기준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고 앞서서 배당 이야기를 살짝 하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망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작년에는 형편없이 줄었죠. 배당 지급이라든가 자사주 이런 것들이 아예 정부 금융당국에서 못하게 한 것들이 있는데요. 작년 4분기인데 이제 이부터 다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은행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 못했던 것들이 JP모건이 바로 12월 달에 금년에 300억 달러 하겠다면서 발표할 정도로요. 여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이제 좀 여유를 찾아가면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다시 늘려줄 수 있다는데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배당 투자가 중요한지를 과거 통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1972년에 100달러로 투자를 시작했을 경우 30, 40년 왜 어떻게 됐냐는 것인데요. 압도적으로 배당을 증가하거나 지급을 새로 시작한 기업들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100달러 투자가 8,267달러로 물론 40년이란 엄청난 기간이 걸렸지만 8,267달러가 된 반면에 S&P 500에 투자했으면 $3,000, 그러니까 S&P 500 그냥 평균에 투자했으면요. 반면에 배당을 없는 기업이나 배당금 싹 까먹은 기업은 고작 $327. 오히려 100달러 40년 동안 놔뒀는데 $85밖에 안 됐다는. 물론 장기적이지만 이렇게 배당이 미국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알면 할수록 정말 요긴하게 쓸만한 자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배당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미주의 고주와 오늘 미국 주식은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확인해보시죠.
자, 구매 업무에도 부는 혁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일단 키워드를 들었을 때는 구매? 우리가 사는, 사고 파는 그런 구매가 아니다라는 거는 단어에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유학파 김 팀장님, 요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구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구매라는 게 단순히 이제 물건을 사는 그런 바잉의 형태가 아니라요. 소싱 활동이라고 하죠. 저희가 업체를 탐색을 해서 더 좋은 공급 업체를 찾는 그런 시장 분석,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지불 조건 등 그런 협상 조건, 그리고 계약 등 그런 모든 조건들, 그리고 배송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배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줄 것인지, 그런 등등을 모두 합친 그런 프로세스들을 프로큐먼트, 즉 구매 업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사실 이런 구매 업무에 관련해서는 각 회사마다 굉장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테크 기업들도 이런 구매 업무에 대해서도 혁신을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어제자로 이렇게 마켓아치에서 이렇게 서비스나우의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계속 배포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라스트 마일 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을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이렇게 쉽고 편하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서비스나우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배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서비스나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코틀랜드 보건보험, 국민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 양이 있으면 그거에 맞추기 위한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서비스나우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팔랑키아입니다. 네. 팔랑키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죠. 뭐 저희가 모르는 그런 뭐랄까요? 비밀에 쌓여진 그런 기술들뿐만 아니라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지난 10월달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정부, 연방 정부와 함께 백신 제조와 유통 그리고 관리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매 업무 그리고 유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회사의 각 그 업무 부서 이름 중에서 구매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를 구매하느냐도 다르지만 전체적인 우리 오늘 이야기할 이 구매에 있어서는 이런 뭐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싱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유리한 입지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지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백신 관련한 이야기까지 함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화면에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비용 절감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에서 지금 맥킨지라고 하는 기업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각 구매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구매 업무 관련된 목표 비용 절감 목표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줄었나요? 라고 했을 때 86%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공급 업체들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수요 공급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내구의 대상자가 발생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를 좀 타개할 만한 그런 혁신이 필요할 텐데 관련한 분야에서는 어떠한 혁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리더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그럼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까,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31%가 이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7%가 이런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나라든지 팔랑키어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 자체도 이렇게 계속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23%는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8%는 M&A라든지
주식 지분을 통해서 그런 수직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지 이렇게 약간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앞서서 종목 이름 두 가지를 미리 언급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서비스나우와 팔란티어가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그동안 올랐던 이유도 이러한 쉽지 않은 구매 여건 그러니까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혁신을 찾을 수 있고 혁신을 이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어떠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 두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좀 보자면 원격 근무로 인해서 효율성이나 사기가 저하가 되는 것도 좀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은 우리 다시 지금 주제로 넘어와서 어떻게 좀 엮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고 반드시 이런 지금 현재 보시면 49% 우리 43% 가까운 인력들이 구매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코어 로케이션 그러니까 가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함께 하거나 이런 같은 자료들, 같은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사실 이런 업스킬링이라고 하죠. 이런 만약에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들을 발전을 시켰으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쉽게 뭐 이렇게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시키는 뭐 서비스나우라든지 팔란티아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혁신적인 네, 이런 구매 업무를 도와주는 기업들에게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비스나우의 주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3월 이후로 좀 어려운 그런 기업 사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실적과 함께 주가의 상승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200불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560불이 넘어서는 주가 움직임이 작년 말에 나타났고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비스나우의 주가 그리고 앞서 확인했었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는 그동안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두 달 가까이 좀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어제 그리고 그제 주가의 상승세가 아주 높게 그러니까 어제도 11% 넘게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계속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또 분야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관련해서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그 상당히 이제 약간 딱딱한 그런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여동행권이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갔던 것이 팬데믹 이후에 업무가 이제 직장에서 재택근무라고 많이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워크, 영어로 보면 워크 프롬 홈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근무하는 그런 체제였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단계가 더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구매가 업무 프로세스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이제 워크 프롬 홈이 아니라 워크 프롬 애니웨어입니다. 애니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바뀌는 거죠. 집도 아니고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복잡해지고 다단한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서비스나우와 팔란티어 관련된 분야가 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관련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뉴욕시장 어떤 부분을 좀 챙겨볼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에 이제 한복판에 점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된다는 거, 그리고 또 개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가 AMD가 있겠고요. 잠시 전에 얘기 드렸던 넥스트라 에너지가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은근히 한 30위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이 보유한 주식 스타벅스도 내일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 시작 전, 그 마감 후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 중인 종목이나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꼭 실적 발표와 함께도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계속해서 14일 동안의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맞습니다.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한번 클릭만 하시면 14일 동안 미주미의 다양한 기업 분석이라든가 재무 데이터, 그 종목 진단, 종목 추천,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같은 거 영화 보실 때 좋아하는 영화 이름을 검색하시다 보면 거기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 주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다 느끼실 텐데요.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한 번씩 체험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많은 증권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각 궁금한 점을 해결 못하고 공부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프리미엄 강의들을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2021년 지별 기술 트렌드 3개를 제가 했는데요. 150분짜리 강의를 이주미 초이스 프리미엄에 신청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강의만 들으시더라도 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그렇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또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존슨앤존슨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슨앤존슨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저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수준에서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미주미 초이스 관련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는 영문 글로벌 또 영문 글로벌 MTS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주미 초이스 세미나가 있잖아요. 6시부터 네네. 언제까지 하죠?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니까 꼭 잊지 마시고 물론 못 보신 분들은 VOD로도 계속 유튜브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내일은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주알고자 모든 그 아무 얘기 세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던 분들은 저희가 이미 문자 링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내일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 이게 또 좋은 게 채팅창을 열어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도 펼쳐지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저녁 6시 잊지 마시고 미주미 함께하는 세미나 세뱃돈으로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주알 고주알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